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기타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꽤 멋진 속주가 기타 연주곡은 물론 기타 솔로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 그리고 오른손 피킹이 정밀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속주 패턴 연습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미국 LA의 기타학과로 유명한 학교 MI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별로 특허가 되어 있는 인스트럭터, 즉 교수님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그렉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렉 해리슨은 기타리스트 에디 반 앨런, 폴 길버트 그리고 다임 백더럴 등의 기타리스트를 정말 좋아했으며 8연 기타도 아닌 9연 기타를 사용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저도 MI에서 유학을 할 때 8연 기타를 배웠었고요. 아무튼 이 그렉 해리슨 교수님이 진행했던 수업 중에서 슈레드 기타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배웠던 연습 기타 리프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잘 보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타 리프들은 단순 손가락 연습뿐만이 아닌 즉흥 솔로 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명곡들에서 활용이 되니 꼭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주를 위한 첫 번째 속도 끌어올리기, 이 기타 레슨은 정말 귀초니까 가장 쉽게 1번 줄, 이 한 줄로만 가는 예제들만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익히려고 해주시고요. 오늘의 예제들을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각 기타 릭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내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분음표 3연음, 즉 6연음은 최종 목표의 속도는 120bpm이고 16분음표 단위는 160bpm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 그냥 메트로놈에 1번 줄 E 스트링을 6연음 단위로 때려 넣는 오른손 피킹 연습입니다. 오른손은 다운업 다운업이 연속이 되는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자당 6개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킹이 정확하게 속도가 나왔다면 1번 줄에서 5, 7, 8번 프렛을 잡고 같은 속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입니다. 16분음표 단위고요. 메트로놈 한 박자에 4개의 음표를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위주로 사용하는 예제이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기타리스트 잉베이 멈스틴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잉베이 하면은 우리나라 뮬저씨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잉베이 멈스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꼭 마스터해야 하는 그런 패턴 중 하나입니다.
다시 6연음으로 돌아와서 이 패턴을 완성을 시켜볼 것인데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 그리고 그 외 속주를 꽤나 한다고 유명하거나 요즘 국내에서도 유명한 닉 존스턴까지 주로 연습하고 활용한다는 패턴입니다. 제 기타 레슨 영상에서도 종종 나왔던 정말 중요한 패턴 중 하나이며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두 개 연습 예제는 16분음표 단위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한 손가락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타이밍 그리고 왼손 손가락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속주 연습 기타 레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오늘의 예제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연습을 이어나가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몇 년 단위로 꾸준하게 연습을 이것저것 하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단 몇 주 안에 오늘 알려드린 예제들이 완성이 된다면 아마 개나소나 기타리스트를 했겠죠. 개인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락기타 혹은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제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거기 적혀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